자, 그럼 이제 초급 과정은 끝! 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춤추기에는 너무 아쉽다. 난 조금 더 화려한 춤을 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동작을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남자의 지루박의 가장 화려한 꽃! 바로 남자의 턴이죠. 근데 남자의 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턴, 스핀. 과연 무슨 차일까요? 크게 박자로서 우선 구분이 되는데요. 자, 남자의 턴은요, 네 박자를 사용하고요. 남자의 스핀은 두 박자를 사용해요. 말로만 들어선 모르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턴 같은 경우는요, 여자의 제자리 턴처럼 하나를 나눠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오른발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냥 편하게 나눠서 돌겠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을 돌았다면 당연히 왼쪽도 돌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나눠서 도는 걸 턴이라고 하고요. 한 바퀴를 한 번에 빠르게 두 박자만에 도는 걸 스핀이라고 합니다. 박자의 끝에 붙이셔도 되고 먼저 돌고 뒤에 박자를 붙이셔도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에 넣어도 되겠죠,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왼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발에 돌 때는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는 발은 그냥 편하게 순서 지켜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순대로 도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알아야겠죠? 선생님 모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 앞을 막는 동작을 이용해서 턴과 스핀 두 가지 다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턴부터 보여드릴게요. 여자랑 마주 보고 있을 때 네 박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앞에서 천천히 한 바퀴를 박자를 나눠서 도는 거를 턴이라고 하고요. 스핀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 여자를 보내고 난 뒤에 빠르게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다 여자 앞에서 길을 막고 도는 동작인데 스핀 같은 경우는 빠르고 강렬하게 하나, 둘, 셋, 넷 확 도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턴은 천천히 여자와 교감하는 듯한 느낌으로 도실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턴을 육박으로 사용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박자는 여자 앞에서 한 바퀴를 나눠 천천히 돌고요. 남은 두 박자는 여자를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턴과 스핀을 이용한 연속 동작 보여드릴게요. 시작. 쿵. 자, 먼저 여자 한번 보내고요. 쫓아가면서 네 박자 돌게요.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자 빼주고요. 이번 여섯 박자 턴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스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다섯, 여섯, 스핀. 똑같이 뺄 수 있고요. 한 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턴과 스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원하시는 동작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